민주주의 자연철학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그 실험주의 자연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요하게 했는데, 아마 선생님들 중에 이제 실험을 직접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실험을 직접 해본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실험실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학, 사학기술 사회학 쪽에 공부를 하려면 이제 실험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근데 이제 실험실을 너무 중심에 놓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도 제기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저도 몇번 이제 말하자면, 탐방이라고 해야 되나? 실험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그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제 참여 관찰하는 그런 연구 흐름이 상당히 한동안 중요한 어떤 이제 연구 방법론으로 정착이 돼. 우리나라에서도 뭐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도대체 실험실에서 어떻게 사실이, 팩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는 어떻게 이론이 탄생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실험주의 자연철학에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이 실험이 말하자면 이제, 이 지식을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에서 이제 상당히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온, 뭐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실험이라는 거 굉장히 이제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뭐 생겨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이 자연철학의 흐름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흐름으로 대두하게 됐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쉐이핀과 셰퍼의 그 리바이어던과 공기펌프, 사실 이 보일의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그 당시 여기 이제 제가 사진으로 좀 빈약하게 했던 이 공기펌프 같은 경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래서 뭐 영국 왕까지도 이걸 구경하고 뭐 어떤 그런 정도로 중요한 그런 기계였죠, 말하자면. 사실 이런 정도의 기계 장치를 만드는 게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실험주의 자연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일부러 붙이는 까닭은,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런 그 지식 또는 사실, 즉 팩트,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Matters of fact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막 쓰이죠.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 로 이제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이 실험주의 자연철학자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당연히 벌어지죠. 그 전까지는 이런 실험이라고 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걸 통해서 자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나오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이제 보일과 토마스 홉스 사이의 논쟁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대개 실험에 대한 얘기에서 이 쉐이핑과 셰퍼 이 책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브루노 라투르의 이제 4개 실험실을 달라. 그것도 아주 유명한 논문. 그래서 이 실험실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근대적인 공간이고,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부터 나온 여러 가지의 말하자면 인식론적 특성, 또는 이 스타일, 뭐 연구자들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등등 많은 부분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흐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맥락에서 보면 인정, 증인과 인정의 체계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그 과학에서 처음에 어떻게 내가 했던 실험이 또는 내가 주장하는 이론이 맞냐 틀리냐라는 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그 당시로서는 뭐 학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필로소피컬 트랜잭션 같은 게 이제 로얄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잡지로 나오긴 했지만, 오늘날 같은 학술지 성격은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실험을 보게 해서 증인을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실험을 재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보일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정밀한 세밀화를 그려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실험을 똑같이 해도 어디서든지 이런 실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 같은 걸 이제 만들려고 했었다. 뭐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들을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작성의 증대와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과학을 연구한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진 어떤 그런 하나의 중요한 꼭 거쳐야 될 통과 지점. 그리고 이제 그 필수 통과 지점이라고도 나중에 이제 ANT에서 액터 네트워크 시어리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실험을 거치지 않으면 마치 측정되지 않으면 실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과 마찬가지로 실험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거는 확증된 지식, certified knowledge죠. 이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장치들과 보조가설들을 도입하면서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연에 대한 지식, 자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탐구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저는 이 조작성의 증대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날 우리가 이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생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이 실험주의 자연 철학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실험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즉 실험자가 이 자연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말하자면 이제 그다음에 인간보다 힘이 세고 변덕스럽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자연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바꿔냄으로써 여기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신념 체계가 생겨난 거죠. 지금은 우리는 이제 당연히 실험실이라고 하는 공간을 당연하게 과학이 이루어지는 또는 기술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역시 근대 과학, 즉 과학혁명 이후에 형성된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서 하나의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서 우리가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 즉 통제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영역에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지금은 뭐또 실험실의 의미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과거처럼 그런 전형적인 어떤 물리적 공간 으로서의 실험실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요새 뭐 생물학 같은 경우 웬만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키트를 주문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컴퓨터 속에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실물을 통한 실험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진화해 나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때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만 더, 예, 슬라이드 쇼를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려면 저 공유 중지를 해야죠. 다시 공유를 해야죠.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조금 좀 보충을 하고 나서 이 실험주의 자연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제 matter of fact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좀그뭐 우리말로 하면 그냥 너무 당연한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뭐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뭐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깔려 있는 가설은 어딘가에 팩트가 이게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구성주의적 관점을 많이 취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팩트라는 게 어디, 아웃되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저 바깥에,
아웃되어라는 객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딘가에 팩트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매터 오브 팩트라는 건 그야말로 과학, 뭐 수학 이런 데서 여러분들은 뭐 수학의 공리, 뭐그 명제 이런 것들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뭐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다 이런 거를 굳이 새로 증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그건 것들이 다 matter of fact.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사실 그 당시 그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 실험주의 자연 철학, 즉 실험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이제 왕정복고 이후에 뭐 청교도 혁명 등등에서 이제 영국 시민혁명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분들 다잘 아실 거니까 굉장히 좀 이제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열망이 매우 강한 뭐 그런 게 없던 시절은 거의 없겠지만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강한 시절이어서 이런 그 매터로 팩트라고 하는 뭔가 자명한 사실을 확립함으로써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혼란을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과학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뭔가 어떤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방법론, 하나의 접근 방식으로서 이제 이그 실험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이 셰핀 그 다음에 셰퍼의 그 리바이오덤과 공기펌프에 나오는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홉스도 역시 홉스 나름대로 왕당파죠. 홉스는 그 군주제를 아주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그런 그이 질서를 확실히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어떤 방안으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실험주의 자연철학을 반대했던 그런 그 사이의 논쟁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이 매터 오브 팩트라는 개념은 뭔가 어떤 그 신념 일종의 신념 체계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있나? 저는 뭐잘 그런 부분을 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삼각형의 세각이 180도다. 이게 과연 매터 오브 팩트냐? 이게 사실 이 삼각형의 세각이 180도 맞아요?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면 갑자기 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지죠. 사실 이건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에서는 이런 식의 삼각형을 작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이미 입증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중력파에 의해서 다 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주 미세한 지금 제가 손을 움직이는 이 흐름도 사실은 중력파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편한 그런 그 평면이라는 걸 존재할 수가 없죠. 워프 아니까 워프 개념. 아인슈타인이 제기했던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이 중력에 의해서 다 비틀어져 있고 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따름이죠. 그래서 이제 중력에 대한 개념이 그이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전혀 다르죠. 이제 그 뉴턴은 질량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은 이런 그이휘이 워프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래서 이 매터 오브 팩트가 있을 것이다 또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과학을 토대로 해서 이 사회 전체의 어떤 확실한 그런 그 질서 내지는 그런 지식 들의 어떤 그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생물학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 저 스티븐 제이 굴드 공부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회생물학도 역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을 통해서 생물학을 통해서 인간을 설명할 수 있겠다.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윌슨이 그 사회생물학이라는 그 방대한 그 굉장히 두꺼운 저서에서 맨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 다 생물학으로 들어와라. 생물학이 다 설명해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강한 신념을 제기를 해준 것이고.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흐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능 또는 이제 컨셔스니스, 의식과 같은 부분을 이 뉴런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걸 재현해서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는 것들인데
근데 이제 과연 그런 부분이 가능하냐라는 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해야 될 어떤 깊이 토론해야 될 그런 주제이고. 하여튼 이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택한 어떤 접근 방식이 이제 개방된 공간으로 실험을 하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마술적 자연과 어떤 비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래서 이제 마술사들이나 또는 연금술사들은 대개 그 상당히 이제 숨어서라는 말보다는 하여튼 비공개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실험을 수행하고 그 지식을 공유하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뭐 했던 실험이 나중에서야 깨알 같은 글씨로 그것도 전부 다그이 자기만의 암호로 써가지고 이런 암호를 사용하는 전통은 뭐 많은 사람들 뉴턴도 일부 있었고 갈릴레오 등등도 이런 암호를 사용해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지 누군가가 빼앗지 않으려는 그런 식의 이제 노력들을 많이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개방성, 그다음에 시각적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확고한 아까 얘기했죠. 실험을 할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증인으로. 그래서 어떤 그 뭔가 이두 번째가 바로 그거죠. 증인들이 이제 증언을 해주는 방식이 가장 그 당시로서는 자기의 실험이 성공했다. 또는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지금처럼 뭐 학회지에다가 논문을 투고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피어 리뷰, 동료 심사를 거쳐서 그것이 지식으로 확정되는 과정이 아니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어떤 믿을 만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젠틀맨 계층,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참여시켜서 어떤 믿을 만한 사람들의 증언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리바이오던과 공기펌프에 보면 중도적 목격자, 뭐, 모디스트, 뭐, 하여튼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또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찰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특히 시각적 관찰. 거기에 반해서 홉스는 사실 홉스의 입장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런 실험지 프로그램을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홉스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거 딴지 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혀낸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바로 이 리바이오던과 공기펌프에서 홉스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쫓아갈 수는 없는데 제가 볼때 중요한 뉴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혼란상 속에서 뭔가 어떤 보편적인 그 합의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런 걸 모색하려는 시도였죠. 그게 이제 리바이오덤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절대군주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방향은 달랐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성과 담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징하는 게 정신과 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어이 이종욱 선생이 쓴그 논문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 보편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어떤 그 이성과 담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실험을 통한 어떤 증인들의 감각적인 즉 눈과 손의 호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홉스는 아주 그 실험주의 자연 철학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의 어떤 질서가 회복되는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이 훼손시키거나 또는 자연을 교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홉스를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실험주의 자연 철학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이런 상당히 어떤 철학적인 그런 논쟁 또는 정치적인 논쟁이 많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좀 알아들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주의 자연 철학은 기본적으로 원인이라는 걸다 배제시키는 어떤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그 자체의 어떤 그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가지고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근데 홉스는 원인을
원인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설명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금 이해하기 힘든. 근데 사실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쭉그 이루어진 전통에서는 원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해석,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홉스는 사물이 어떻게 그런 식의 그런 것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원인에 의해서 가장 잘 이해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아, 그리고 이런 감각 경험, 즉 시각적인 걸 봐서 아, 이 실험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이런 식의 감각적인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부분적이다 라고 본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들도 사실은 왕립학회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된 배타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중이라고 볼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참된 지시라고 볼수 없었던 거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 matters of fact라는 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용어가. 이런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실히 수립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근대 과학은 이 matters of fact, 이것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근대 과학은. 물리학은 특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건 자명한 진리. 영어로 하면 에비던트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의 공리, 정리, 뭐 물리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원인을 배제시키려고 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실험 철학자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실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자연의 진리에 보다 더잘 접근할 수 있는가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전략을 수립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런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뿐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이나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이 다양한 이 자유 토론을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홉스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장이 특히 중요한데, 이 종국적인 원인, 가령 궁극적으로 뭐이 세계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또는 생명이 왜뭐 그런 질문 굉장히 어렵죠. 뭐 또는 이제 이 빅뱅 같은 게 이제 현재로서는 표준 가설로 받아들여지. 물론 그때는 빅뱅이라는 걸 몰랐지만 지금도 이 빅뱅이 일어난 직후 10의 마이너스 43승초인가요? 그러니까 0.00000 해서 그 이후부터는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순간 어떻게 빅뱅이 시작되는가? 또는 그럼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 진짜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스티븐 호킹의 그 시간의 역사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빅뱅 이전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따귀를 때려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빅뱅과 함께 태어난 거니까 지금 현재 이론에 따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종국적인 원인. 그럼 왜이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스 유니버스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단 배제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건 실험을 할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뭐, 과학의 영역이 아니야라고. 이제 그게 뭐냐면, 여기 제가, 그 토마스 기어린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유명한 개념이, 이제, 이 바운더리 디마케이션이라는 게, 경계 획정, 또는 경계 설정이라는 건데, 제가 간간이 얘기했지만, 과학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자신의 문제로 채택합니다. 실험주의에서도 마찬가지, 원인을 배제한 이유가, 원인을 따지면 이건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이따 우리가 볼 뉴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다 배제시켜요. 이거는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단절시키면서 이건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이에요. 왜? 그 답이 안 나오고. 그건 논쟁이 해소될 수가 없어요. 왜뭐 우리가 뭐
그런 질문들, 뭐,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은 전부 과학의 질문이 아니라고 배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매터 팩트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는 주제는 공적인 토론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그래서 이제 기어린이라는 사람이 과학의 역사에서 이런 바운더리 디마케이션, 경계를 획정해온 역사가 굉장히 과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했던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개념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그 훈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뭐 포퍼 같은 사람도 반증 가능성 같은 개념을 할때 반증이 가능해야만 과학이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바운더리 디마케이션. 반증할 수 없는 영역은 다 배제된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그이 마크스주의하고 이제 그 프로이트주의 같은 것을 그런 대표적인 그 비과학 수도 사이언스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근데 반대로 홉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험 철학은 이 원인에 대한 지식을 결여한 어떤 그 기술에 불과하다. 테크닉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합니다. 이 실험 철학자들이 기계공하고 다를 게뭐 있냐? 기계공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기계를 발명한 사람들인데 딱딱 팅커링해서 그런 사람들이나 실험 철학자들이 별로 차이가 없다. 왜? 둘다그 원인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갈릴레오가 했던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낙하 실험 같은 경우도 그 원인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이 뜨거 아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가 모두 같이 똑같은 그 속도로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홉스는 이제 그거는 자연에 대한 진정한 접근, 자연의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이제 여기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실험주의 자연 철학은 굉장히 그이 프래그마틱한 여기 제가 원인을 배제했다는 건 이제 프래그마틱한 접근 방식이다. 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알수 있는 영역들로 문제를 한정시켜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한정시켜서 이건 지금의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신경과학 관련해서 이제 그이 뉴로사이언스죠. 조금 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그 과학자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인공지능이나 신경과학에서 이 그런 부분들을 통틀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과학에서도 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뇌에다가 어떤 전극을 삽입해서 전류를 흘러봤더니 뭐 간질,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의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일단 그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죠. 현재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뇌전증 같은 경우 그 고통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다 시도했는데 안 되는 최후의 방법으로 머릿속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 전극을 삽입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깨양 이제 그 조그마한 어떤 부분이 밝혀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그쪽 분야의 연구를 해나가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그 원인이나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근대 과학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실험주의 자연 철학이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서 전략을 잘 채택했다. 그래서 근대 과학은 그런 맥락으로 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실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거죠. 실험을 한다는 것은 그 실험을 통해서 뭔가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만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배제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제가 이 실험주의 자연처럼 특히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과학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방식, 프로그램 또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 처방들을 내놓는 아주 좋은 방식이 되는
좋은 접근 방식으로 채택되게 되는 일련의 맥락이 사실은 이 홉스와 보일 사이의 논쟁에서 이제 그것이 많이 드러났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저는 이 원인을 배제시키고 원인이라는 부분을 아예 그 과학적인 접근에서 꼭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고 왜 우리가 굳이 원인을 알아야 돼? 이런 부분에 이 홉스와 보일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맥락이었던 좀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질문은 이라기보다 아까 그 부분이 그 재미있었는데요. 이 젠틀맨이라는 계층이 이제 그또 출연을 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이 무렵에. 그 계층들이 이제 이거를 사실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홉스가 아까 그 선생님 설명해 주실 때 홉스도 이 정신과 혀가 그저 이성과 담론인데요. 그 실험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눈과 손을 가진 자가 이 젠틀맨인가요? 대칭적으로 보면은 지금 홉스가 생각하는 이성과 담론이 누구의 이성인지가 제가 그냥 궁금해서 둘다 계층이 지금 같은 계층인지. 홉스는 일단 그이 젠틀맨 계층으로 증인을 한정시키는 데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니네들끼리?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지금도 어떤 과학자들의 전문성, 물론 그때는 아직 과학자의 전문파가 되기 이전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배타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비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론화와 이런 부분이 토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합의. 그러니까 사실 홉스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어떤 그런 실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특수한 어떤 영역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방식을 거부한 거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실험주의 자연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통해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개방적이긴 하지만 한정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이미 영국에서 이제 로얄 소사이어티, 지금도 있죠, 로얄 소사이어티는. 이게 1662년인가요? 그때 만들어진 최초의 과학자 단체인데, 주로 그 과학자 단체의 보일이 이제 그 회장을 맡았었죠. 나중에 뉴턴도 회장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로얄 소사이어티의 회원들과 그다음에 그들이 주로 주도하는 이런 실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그쪽을 지지하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 젠틀맨 계층들을 초청해서 실험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겉으로는 뭐 개방된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굉장히 어떤 그 배타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증언을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지금 과학자라고 하면은 되게 그 그냥 그 저의 상식에는 되게 중성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이 실험 과학자라고 하면은 더뭐 이렇게 어디 편 그러니까 보편인 같이 느껴지는데 홉스가 이 시대에 봤을 때는 오히려 편협한 사람들이었던 거네요. 홉스는 일단 물론 그 당시로는 이제 홉스도 과학자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관점에서 보면 홉스도 과학자고, 그러니까 자신도 그런 어떤 이 자연철학자로서 이 진리를 획득해내는 어떤 방식을 주장하는 데서 이제 서로 견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일이나 이쪽의 흐름만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그 어떤 그 당시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죠. 보일, 그다음에 뉴턴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실험을 중심으로 한 실험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이런 자연철학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반대하는 자연철학자들이 또 있었던 거죠. 홉스 그 당시 자연철학자입니다. 그 제가 뭐 헤겔도 자연철학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다 과학자였다. 그러니까 과학자 겸 뭐, 철학자, 과학자 겸 정치학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일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과학자, 자연철학자가 아니라 그런 같은 자연철학자로서 그 방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식에서의 차이점. 이 둘이 컴피티션을 했는데 결국은 보일이 승리한 거죠. 객관적으로 그 이후의 흐름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홉스의 주장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 쉐이핑과 셰퍼가 이제 이 책에서 밝혀내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읽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그 실험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이런 아주 치열한 논쟁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영국에서 이 실험주의 자연철학이 승리를 함으로써 그것이 확산돼 나가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도 정치 경제적인 해석들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왜 당시 영국의 시민사회가 홉스의 편을 들지 않고 보일과 그 다음에 뉴턴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채택했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맥락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이 뉴턴주의의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조금 곁들여서 다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논쟁이 과학적인 논쟁으로 따로 존재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시대의 과학적인 논쟁은 항상 이런 정치적인 논쟁, 그다음에 뭐 요즘 같으면 진보 보수의 논의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왕정 또는 그 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뭐 또는 뭐그 그렇지 않은 사람들 등등에서 다양한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과학 그이 자연철학자들도 다양한 자기 입장들을 가지고 이 사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논의 따로, 뭐 정치적 논의 따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존재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뭐 챗GPT 가지고 뭐 지금 굉장히 뭐 9시 뉴스까지 나오잖아요. 뭐 누가 어디를 그만뒀는데 뭐 등등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듯이, 그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실험주의 자연철학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탄생했고 그것이 채택되면서 힘을 얻으면서 오늘날 이제 과학 그러면 실험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아, 또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 지금 슬라이드에 보면 그 홉스는 뭐 이성과 담론의 보편적 합의에 의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뭐 보편적 합의라는 거는 뭐더 젠틀맨을 뛰어넘는 더뭐 범위가 넓었다 이런 거를 얘기하나요? 그리고 그뭐 다른 책에서 라트루 책에서 보니까는 뭐 논리를 많이 따졌다 그 실험 이런 실험 과학이 이제 하기 전에 뭐 논리를 많이 따졌다 하는데 그뭐 그런 논리를 통해서 어떤 진리에 다가가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그 실험이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이런 그좀더그 보편적인,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건 이제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좀더 많은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뭐 그래서 시민과학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날 시민과학하고는 좀 다른 맥락인데. 그래서 그런 그 사회 전체가 이런 그 말하자면 합의가 될수 있는 그런 그이 토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이 기반이 돼야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그 매터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 전체로 쌓아 올려가는 이런 어떤 방식을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당시 그 이제 이 자연철학자들 중에서 이 실험주의 자연철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자기들이 수행하는 실험, 에어펌프, 공기펌프 실험을 통해서 진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립할 수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다른 문제들에 대한 부분까지 실험을 과정을 적용시켜서 그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수립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그 밑에 깔려 있었는데, 홉스는 그런 식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매터 오브 팩트죠. 그걸 토대로 해서 사회적인 어떤 그 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반대한다.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계몽주의도 사실,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이제 도구, 내지는 어떤 강력한 수단이 될수 있겠다는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계몽주의가 이 과학을 굉장히, 특히 뉴턴주의를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실 계몽주의는 뉴턴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이라고도 거의 볼 수가 있을 만큼 바로 그런 믿음이 이때부터 실험주의 자연철학자들에게는 깔려 있었는데 홉스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어떻게 특히 이런 여기서 이제 얘기한 눈과 손 이거는 머리를 배제한 건데 정신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담론을 배제하면서 이런 조작을 통해서 어떤 이걸 통해서 어떤 진리를 만들어내고 더군다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그거는 아니다. 그거 이제 홉스는 봤던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때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토대가 확고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이미 이때부터 이런 실험주의 자연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가정들, 그다음에 이 실험주의 자연철학이 채택했던 이런 접근 방식, 전략, 여기서 내놓으려고 했던 처방,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공고해지는 과정이 뉴턴, 그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